20바퀴를 감고 요 끝에 쇼크리더 요 끝을 통과시켜 줍니다. 안녕하세요. 조홍식입니다. 오늘도 매듭법이 아니고 연결법 하나 더 소개합니다. SC노트라는 겁니다. SC노트는 FG노트나 아니면 PR노트 마찬가지로 원줄이 P라인 그리고 쇼크리더를 연결하는 뭐 마찰계 연결법이에요. 묶는 거는 없습니다. 연결이 그 마찰로 연결이 되는 방법인데 SC라는 그 어원은 이게 줄임말이에요. Shock Absorbed Captain Note래요. 예, 이건 만들어진 지가 10년 전후에요. 그러니까 201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. 누가 만들었냐면 역시나 이것도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요. 일본의 니가타현에 유어선이 있습니다. 긴신마루라는 유명한 또 낚싯배가 있는데 그 선장도 유명한 낚시 프로예요. 그 사람이 현장에서 빨리빨리 묶을 수 있게 만들어낸 방법입니다. FG노트나 PR노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후다닥 묶을 수가 있다라는 걸로 유명해졌어요. 의외로 잘 묶으면 FG노트보다 빨리 묶는데도 불구하고 강도도 더 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대신에 이 매듭법은 너무 가는 줄을 사용하면은 안 돼요. 그게 단점이에요. 그래서 한 최 0.85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. 전 묶어보니까 0.85 정도 묶다가 완전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요. 당기는 도중에.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는 줄은 묶는 도중에 마찰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더라. 그래서 대충 1호, 2호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. 1호 이하 가는 줄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? 지금 하는 법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야? 와와와와와 SC노트 보여드리겠습니다. SC노트는 같은 마찰계 노트의 FG노트하고 비교해서 좀 하는 방법이 훨씬 간단하다. 흔들리는 배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. 이런 장점이 있어요. 일단 원줄을 한 뼘 정도 이렇게 둘로 접습니다. 쇼크리더는 지금 130파운드고요. 이건 원줄은 지금 5호예요. 보여드리느라고 좀 붉은 줄을 선택했습니다. 겹친 줄을 적당히 한 위치에서 그냥 이렇게 쇼크리더 위에 감아주면 됩니다. 3호줄을 기준으로 해서 3호보다 가늘면 30바퀴 정도, 4호, 5호 이렇게 굵은 줄은 20바퀴 정도 감아주면 돼요. 20바퀴를 감고 요 끝에 쇼크리더 요 끝을 통과시켜줍니다. 이렇게요. 아,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요 20바퀴를 감을 때 겹치지 않게 이렇게 나란히 예쁘게 감기게 주의하셔야 되고요. 이 통과시킨 이 줄이 너무 늘어지지 않게 팽팽하게 이쪽을 당겨서 팽팽하게 해주신 다음에 당겨야 됩니다. 역시 당길 때는 요 부분에 침을 좀 많이 발라서 습기를 줘서 마찰열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. 그리고 당길 때 이 원줄 쪽하고 이쪽 쇼크리더 쪽만 두 방향으로 당기면 안 돼요. 이거는
이 세 방향으로 당겨야 됩니다. 이쪽을 가능하면 이쪽을 이에 물고 당겨주어야 합니다. 천천히 또 당겨주는 게 좋아요. 지금 이렇게 세 방향으로 당길 때 각도가 서로 삼각형 모양으로 각도가 지어지도록 당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강하게 다 당겼으면 요 부분이 이렇게 FG노트처럼 마찬가지로 쬐그러들고 색깔이 진해져요. 그런 완성입니다. 이 SC노트는 만능은 아니에요. 지금 같이 이렇게 좀 2호 이상, 1호 이상 굵은 줄은 문제없이 되는데 0.85, 뭐 0.65 이렇게 가는 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가는 줄을 뭐 30바퀴 돌려서 이렇게 당기다 보면 여기 마찰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는 경우도 많고 완성이 됐다고 해도 쇼크리더가 쑥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가는 줄에는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SC노트는 1호, 2호부터 1호 이하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자, 이렇게 다 됐으면 보통 이렇게 당겨졌으면 FG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하프 위치를 서너 번 하고 또 원줄에 한을 서너 번 하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도 돼요. 그렇지만은 그거를 할 시간이 SC노트는 그 현장에서 후딱후딱 하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프 위치를 많이 해주실 필요 없고 그냥 요 끝부분에 하프 위치를 두 번만 하겠습니다. 세게 당겨주세요. 다음에 그냥 전체로 엔드노트를 해주겠습니다. 네 바퀴. 됐어요. 자투리를 잘라주면 되겠습니다. SC노트가 완성이 됐어요. SC노트는 FG노트하고 비교하면은 인장 강도가 훨씬 세다고 해요. 하지만 단점은 이 부분이 매듭 부분이 FG노트보다는 길어요. 그게 조금 단점이 되겠습니다. 대신에 현장에서 FG노트보다 빠르게 묶을 수 있다. 그게 장점이 되겠습니다.